당뇨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중에 당뇨를 오신 분이 계시긴 한데, 대부분 이제 다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뇨 얘기하면 아 이건 나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어떤 병이든 다 결국은 뭐예요? 예, 네, 같은 병이에요. 그래서 당뇨병은 암보다 또 다른 유전자의 변질로서 당뇨가 온 것이기 때문에 이 당뇨병에 대해서 배우면 또 암에 대해서 또 새로운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는 항상 생체 전자파가 흐르고 있다. 전기가 통하고 있어요. 쉬운 말로. 사람 몸에 통하는 전기는, 그 전기는 어디서 오는 전기예요? 여러분, 어떤 기계에 전기 제품에 전기가 흐르고 있다면, 그건 외부에서 전기를 어떻게 받기 때문에 전기가 그 기계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기를 전원 코드에 꽂아가지고 전기가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뭐예요? 배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혹시 전원 코드 갖고 댕긴 사람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전원 코드가 아닌, 없는데, 한 번도 전원에 연결해서 전기를 받아본 일도 없는데 왜 전기가 흐르죠? 계속. 그럼 혹시 배터리 갖고 댕기시는 분 계시는 거 아니에요? 네? 아무도 없죠. 그럼 전기가 어디서 와요? 응? 그 전기는 여러분들이 접시는 음식에서 와요. 네. 그럼 음식에는 웬 전기가 들어있어요? 예, 그게 태양에서 오는 전기입니다. 예, 태양 광선이 전자파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전자파를 누가 받아요? 뭐가 받아요? 예, 잎사귀. 잎사귀에서 받아가지고 그 태양 광선 속에 있는 전기 에너지가 저장이 돼요. 무엇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새 맨날 쌀밥 먹고, 감자 먹고, 옥수수 먹고, 뭐, 다 하는 게 그게 다 전기 먹는 거예요. 쌀 한 알 속에 다 뭐가 있어? 그 전기 있어요. 그러니까 안 먹으면 왜 죽어요? 전기 없어서 죽어요. 전기 없어서. 그래서 굶어 죽어요. 왜? 전기가 없어져.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규칙적으로 배터리를 자꾸 넣어줘야 돼. 그래서 배터리가 소모가 되면 뭘로 나오는 거예요? 대변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소변, 대변은 나가버려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쉽게 전기를 공급해주는 영양소를 탄수화물이라고 부릅니다. 탄수화물. 탄수화물이라는 게 뭐예요? 탄. 탄은 뭐야? 탄. 탄은 탄소. 더 쉽게 얘기하면 숯이 바로 탄소예요. 나무 막 불에다가 태우면 나중에 검정 남잖아요, 그죠? 새까만 거. 그게 탄소요. 그 탄소. 그래서 탄에 탄수화물 할 때 탄은 탄소 얘기입니다. 탄수화물의 수는 뭐예요, 수? 그 물이에요. 예. 네. 그 다음 화는 뭐예요, 화?
화합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숯과 숯가루, 탄소와 물이 화합된 물질을 탄수화물이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거 뭐 평생 수없이 들어왔지만 몰랐죠, 그렇죠? 뭔지. 그게 탄수화물이에요. 근데 숯하고 물하고 합하려면 이게 안 합해져, 안 합해집니다. 탄소는 여러분 나무를 태워서 숯을 만들어 가지고 갈면 아주 그 숯가루가 나오죠, 분말이. 그게 바로 탄소 입자야. 그거를 여러분 물병에 넣어가지고 아무리 끓이고 10시간, 100시간을 끓이고 아무리 흔들어대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화합이 돼요, 안 돼요? 화합 안 돼요. 화합이 되면 물이 무슨 색깔이 되게? 회색이 되죠. 근데 뒤집다 흔들고 끓이고 그래가지고 놔두면 어떻게 돼버려요? 숟가루는 가라앉고 물은 물대로 뭐 완전히 분리된 사람. 화합 안 해요. 안 합쳐요. 뭐가 있어야 화합을 합니까? 에너지가 있어야 화합을 합니다.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탄소하고 물하고 물 사이에 그 땡기게 해서 붙여주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 에너지가 뭐예요? 그 에너지가 전기야. 네, 전기 에너지야. 그 전기는 어디서 와요? 태양에서 와. 참, 여러분, 조금만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희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의 그 탄소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맨날 숟가루 먹어요? 아니요, 우리 숟가루 안 먹어요. 탄소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몸에서 우리는 산소를 흡수해요. 그러면 결국 산소가 나중에 뭐가 돼요? 탄산가스가 돼요. 그래서 탄소하고 합해요. 그 탄산가스는 우리가 내보내야 돼요. 탄산가스가 여기 꽉 차면 어떻게 돼요? 질식해서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숨쉬는 게 뭐예요? 탄산가스 내보내고 다시 산소 받아들이고 그거 하는 거야. 맨날. 그래서 탄산가스 내버리고 또 산소 숨쉬고 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오줌 누고 물 마시고 오줌 누고 그다음에 밥 먹고 똥 싸고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그 결과 우리가 뭐를 얻냐면은 태양광선에서 온 뭐예요? 전기를 몸에 넣는 작업이에요, 그게. 그래서 야, 탄소는 새까만 거니까 탄. 물을 물은 파란색이다 합시다. 그 다음에 태양에서 온 햇빛. 전기, 에너지. 요게 탄소화물이에요. 요 전기 에너지가 없으면 탄소하고 물하고 안 붙습니다. 그 탄소화물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탄수화물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자 먹는다, 옥수수 먹어, 현미쌀 먹어, 뭐,
다 그게 이 탄수화물 이거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을 때 그 뭐 탄수화물을 먹는 근본적 목적이 뭐게? 전기 먹으려고 먹어요.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 먹잖아요. 그러면 이 물은 뭐예요? 물은 결국 오줌으로 빠져나가 소변. 그다음에 탄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숨 쉬어서 받아들인 산소하고 합해요. 물은 H2O, 탄소는 C. 그러면 우리가 코로 숨 쉬어서 흡입한 산소. 이 산소는 또 누가 줘요? 식물들이죠. 그 식물들이 탄수화물 주고, 그 다음 뭐 줘요? 산소 줘요. 예. 네. 그래서 산소를 주는 목적이 뭐예요? 여기 탄수화물에 탄소를 제거하기 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O2가 여기 와서 붙어. 그럼 이게 뭐가 돼? 탄산가스가 돼. 그래서 이 탄산가스를 숨 쉬어서 내보내버려. 그래서 물은 소변으로 나가고, 탄소는 탄산가스가 돼서 공기 중으로 내보내고, 우리 몸에 하고 남는 건 뭐예요? 태양광선 전기만 남아. 그래서 우리 몸에 전기가 흘러요. 그럼 전기만 흐르면 장땡이가 아니야. 전기가 흐르되, 어떻게 흘러야 돼? 그 우리 몸에 전기 흐르는 걸 뭐라 부른다고요? 생체 전자파. 근데 생체 전자파만 흐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생체 전자파에는 알파파도 있고 베타파도 있고 좋은 파가 흘러야 돼. 나쁜 파가 흐르면 유전자가 다 꺼지고, 그렇죠? 좋은 알파파가 흐르면 유전자가 회복되고 꺼진 유전자도 켜지고 그렇게 된다. 그럼 알파파가 흐르게 하는 건 뭐예요? 진선미 사랑. 그럼 베타파 만드는 건 뭐예요? 진선미의 반대. 배신당하고 속고 화내고 미워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하면 알파파가 되는 거고, 조건적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베타파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가 우리 몸으로 들어와서 생체 전자파가 되고, 이 생체 전자파에 뭐가 작용해서 진선미 바로 뭐예요? 생명, 그렇죠? 생명이 작용해서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자, 그래서 이 탄수화물에 사실 알코올도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셔도 힘이 나요. 취해서 탈이지. 그래서 술보다 조금 복잡한 게 이제 당분입니다. 당분. 탄수화물의 가장 단순한 형태죠. 그래서 당분이 이제 여러 개 합하면 그게 전분이 돼요. 전분. 소위 녹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70%는 탄수화물이라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결국 전기 에너지야. 이 우리 센터 건물 하나 유지하는데도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 어디게? 에너지비입니다. 네, 에너지. 네. 그래서 이 전기세, 그 다음에 뭐요? 보일러 때는 기름값, 그게 돈 제일 많이 들어가. 그 다음에 여러분 힘내라고 뭐요? 음식값, 그게 막 거의 대부분, 그게 한 80%, 뭐 70%.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음식 중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 제일 70%가 필요한 것이 탄수화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15%, 지방 15%.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하고 지방은 그렇게 많이 먹어야 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을 이 채식하면서 이 단백질이 충분히 섭취되나, 이런 걱정은 진짜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채소에도, 쌀에도, 감자에도, 옥수수에도 다 단백질이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단백질은 어디 있냐? 이래서 하지 마. 심지어 사과에도 단백질이 조금씩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단백질에 대한 염려는 끝이더라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작은 최소 단위의 탄수화물은 결국 당분입니다. 당분의 여러 가지 종류, 여러 많은 당분, 과당, 유당, 포도당, 이런 게 있는데, 포도당이 가장 효율적인 전기를 많이 공급하는 그런 당분입니다. 이 포도당은 과당하고 좀 다르죠. 과당은 달짝지근한 게 과당입니다. 대개 설탕은 과당과 포도당이 합해서 설탕이 되는데, 그래서 과일에 있는 당, 과당은 아주 달짝지근하고, 그 다음에 포도당은 어떤 맛이 나냐면은 덜쩍지근한 맛을 냅니다. 그게 무슨 맛이에요? 식혜. 네, 그래서 식혜가 아주 전형적인 포도당 맛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식혜는 달짝지근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과당은 달짝지근. 자, 이제 그 정도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항상 전기 공급이 필요하니까 우리 먹는 음식의 70%는 탄수 화물이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탄수화물을 이제 이걸 먹으면, 이게 탄수화물인데, 이 탄수화물을 먹으면 어떻게 해서 이 에너지가 우리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냐? 그렇죠? 그게 이제 궁금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려봅시다. 이게 모세혈관이에요. 모세혈관. 모세혈관에 이제 적혈구가 이렇게 돌죠. 사진을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모세혈관 사진을. 아, 모세혈관 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모세혈관망이라 그래요. 모세혈관망. 이게 모세혈관이 막
많이 생겨 있는 사람일수록 구석구석까지 뭐가 잘 되는 사람이에요. 혈액순환이죠. 혈액순환이 잘 되는 사람. 자, 그래서 이 모세혈관을 확장해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여기 모세혈관. 그리고 모세혈관 안에 통과하는 바로 제가 이렇게 그린 거 있죠. 이게 뭐라고요? 적혈구. 적혈구는 뭐를 운반하나요? 산소. 그렇죠. 그 적혈구가 산소를 가져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새우튀김, 삼겹살, 갈비 이런 걸 뜯고 나면 기름기 많은 음식을 뜯고 나면 이렇게 적혈구도 피가 끈적끈적해져가지고 이 적혈구들이 이렇게 붙어버려요. 붙어가지고 이 모세혈관 막아버립니다. 그럼 혈액순환이 안 돼. 그래서 이 삼겹살 이거는 정말 그걸 음식이라고 치면 안 돼요, 솔직히. 예. 아주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세혈관이 구석구석 여기저기 삼겹살 먹은 다음에 이렇게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막히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증세를 느끼냐면 그 산소 공급이 안 되는 부분이 띵해져요. 이게 아픈 건데 이게 아프다고 말할 수 없고 이상한 표현이 나오는 게 있잖아요. 무슨 저 뻑뻑적지근하다, 띵하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들이 많이 쓰는 말, 뻑적지근하다. 찌부듯하다. 온갖 희한한 그 표현들이 많아요. 그게 다 뭐냐면 모세혈관이 막힌 현상이에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찌부듯하고 뻑적지근하고 그래서 분명히 이게 결리고 그러나 병원에 가봐요. 모릅니다. 왜? 모세혈관이 막힌 현상이니까. 뭐 엑스레이 찍어봐요. 모세혈관 막힌 거 나타나 안 나타나? 나타나요. 그 검사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스트레칭을 잘 해가지고 모세혈관이 이제 발달하면 이게 허리 아프고 이런 거 없어져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우리가 허리 아프다는 게 뭐냐면 여기 여러분 척추뼈가 한가운데 있죠, 그렇죠? 한가운데인데, 이 척추뼈가 어디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쫙 척추뼈가 나와가지고, 척추뼈가 결국 어디 가서 붙어요? 밑에. 골반뼈에 가서 붙어요, 골반뼈.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이 머리통이 상당히 무게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머리통을 몸뚱아리에 붙여주는 게 척추뼈야. 그런데 척추뼈는 이렇게 한 줄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여기에 받쳐주는 게 없으면 맨날 이렇게 댕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머리를 딱 고정해서 댕길 수 있어요. 그거는 근육 때문에 그래. 그래서 골반에서 시작한 근육이 어디까지 가요? 이 뒤통수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 근육, 그러니까 바로 이 척추뼈가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이 양쪽에 기둥을, 튼튼한 기둥을 두 개 쫙 만들어 놨어요. 그 기둥을 여러분이 좋아하는 등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등심. 등심이에요. 그럼 이제, 그래서 등심이 두 개, 좌우로
딱 받쳐주니까 이렇게 삐까닥 이렇게 삐까닥은 못해요.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하는 삐까닥 할 수 있어요? 앞뒤로 삐까닥을 합니다. 그러면 기둥이 두 개만 가지고는 앞뒤로는 삐까닥거리는 걸 못 막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심은 바깥에 있고 그다음에 안쪽에 등심 안쪽으로 또 기둥이 두 개가 딱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더 좋아하는 안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등심 두 개, 안심 두 개, 기둥 네 개가 여러분의 척추뼈를 딱 보호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허리가 아프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척추뼈가 아픈 줄로 착각을 해요. 그런데 허리가 아프다는 것은 거의 95% 등심, 안심 근육이 아픈 거예요. 근육이 뻑적지근한 거야. 뻑적지근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산소가 공급이 충분히 안 된다. 산소 공급이 충분히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삼겹살 먹었다. 술 마셨다. 기름기 많은 음식 먹었다. 또는 뭐예요? 모세혈관망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혈관망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삼겹살 먹으면 그거는 온몸이 뭐예요? 쑤신다 그러고 뭐 잠을 잘 못 자가지고 결린다 이래서 아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안마하면 왜 시원해요 우리가 또 이거 주고 주물러 주고 왜 시원하다 시원하다 그렇잖아요. 우리 아침에 스트레칭 하고 나서 이제 주물르면 그 시원하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실제로 시원하잖아요. 그 왜 시원해요? 시원하다는 말은 산소가 잘 통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거 없지만은 근데 삼겹살 먹은 사람들이 막 뻑적지근하고 그러면 이제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면 또 시원해져. 왜 목욕을 하면 시원해져요? 뜨끈뜨끈한 물 때문에 모세혈관이 뭐 확장이 됐어요. 확장이 되면 혈액순환이 좀 잘 돼. 거기다가 또 뭐요? 주물러 주면 이렇게 막혔던 게 또 풀려요. 그래서 적혈구들이 저렇게 쩍쩍 붙어 있던 적혈구들이 하나 두 개씩 어떻게 떨어져 나가 가지고 또 혈액 순환 잘 돼요. 그래서 마사지, 그다음에 뭐 이 찜질 이런 게 이제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한국 여자들이 허리 아픈 여자들이 많아요. 한국 여자들이 많은 게 뭐냐면 첫째 허리 아픈 거, 둘째 요실금, 예, 이 방광이 약해가지고 소변을 주체를 못한 게, 좀 웃었다 하면 찔끔,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그거 왜 그러냐면 그 뭐라 그러나 산후조리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젊은 여자들이 산후조리 한다고 아기 낳고 한 달을 꼼짝도 안 해. 그러면요 근육이 전부 빠지고 모세혈관이 발달돼 있던 모세혈관이 다 퇴화. 아주 잘못. 산후조리는 이조 시대 필요했던 거야. 그때 며느리들이 워낙 뭐요? 못 먹고, 부엌에서 먹어야 되고, 남은 찌꺼레기나 먹고. 그래서 영양 섭취가 너무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애기 낳고 젖매고 이러면 뭐요? 영양을 너무 뺏겨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뭐, 미역국도 먹이고, 뭐, 이래가지고, 간신히 부지할 수 있었던 시대 얘기고, 지금은 왜 산후조리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린 미국 가가지고, 이 사람들은 산후조리란 게 없어. 여자가 이제 애 낳으려고 이제 입원하죠. 입원하죠. 이제 또 밤새도록, 막, 이 미국 여자들 시끄러워요. 우리 한국 여자들은 그렇게 시끄럽게 고함을 치고, 뭐 이런 거 안 하는데, 미국 여자들은 막, 그럼 소리만 지르냐 하면, 남편 욕을 막 드립다. 니 때문에 내가 지금 아프다는 거야. 니가 왜 아기를 베게 했냐, 이 말이야. 아빠 죽겠다. 재밌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아기 낳고 샤워하고, 점심 먹고 퇴원해. 그리고 집에 가서 밥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남자니까, 한국 남자니까, 또, 뭐, 산후조리 해야 된다는 것도 뭐예요? 우리 남자는 잘 몰라. 그래서 우리는 의사고, 미국 여자들 보니까 산후조리 같은 거 없어. 그래서 우리 마누라들도 산후조리 하나도 안 했어. 그래서 임신하고 바로 걷고 운동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야만 방광도 튼튼해지고, 그다음에 이 자궁이 이제 복강 안에 있잖아요. 자, 우리 몸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 이제 여자 자궁이 이렇게 있어, 그렇죠? 그러면 이 자궁을 이렇게 잡아매는 끈이 있어요. 끈. 이게 근육끈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후조리하면 자궁끈도 헐렁해. 그래가지고 자궁이 자리를 못 잡아가지고 뭐예요? 앞으로 터, 뒤로 터. 그래서 자궁 전굴, 자궁 뭐예요? 후굴, 뭐. 이게 다 이게 산후조리하면 안 돼요. 예. 네. 근데 아직도 하대요. 예. 네. 뭐 찬물에 손 넣지 말라 그랬었고. 우리 의사 부인들 전혀 상관없어. 왜? 우린 미국 가서 보니까 미국 여자 안 해도 멀쩡하거든. 안 했어요.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딸들, 예? 며느리들, 예. 그러면 나중에 허리, 뭐예요? 등심, 안심 근육에 모세혈관들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조금만 뭐 했다 하면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아픈 거야, 허리가. 예. 스트레스 조금 받아도 허리 아프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제일 인기가 뭐예요? 찜질방이야. 불가마. 그래가지고 저 미국의 교포사회에서, 이거 찜질방 불가마가 나와가지고 그 장사가 잘 된다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찜질방을 이제 미국 그 군청에다가 혹은 시청에다가 신청하잖아요. 이거 짓겠다. 그럼 미국 사람들이 이거 보고 휘딱 나잡았죠. 너 이제 사람 잡으려고 그러냐. 미국 사람도 더운 거 질색이거든. 그래가지고 아니야, 이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절대 이거 해도 안 죽는다. 그리고 그 담당자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견학을 시켜. 그래야 이 승인이 나온다고. 응. 그럼 미국 담당자들이 나와서 막 기함을 하고 가요. 응. 왜? 그 뜨끈뜨끈한데 넘어가서 그래서 한국에 찜질방 만들어봐야 미국 사람들 안 와요. 불가마.
한국 막 뜨거울수록 좋대. 너무 그러지 마세요. 너무 뜨거워서 너무 땀 내고 하는 걸 한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게 몸에 좋다는 그 대신 여러분이 건강식하고 이 건강식의 특징은 기름기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건강식하고 운동하고 스트레칭하고 물 잘 마시고 하면 모세혈관이 잘 발달해가지고 찜질방 안 가도 혈액순환 잘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허리 아플 일도 없고 그래요. 아, 옛날에는 저도 이 등심 안심에 모세혈관이 없어져가지고 비행기 타고 한 대여섯 시간만 앉아 있으면요 어떻게 돼?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가만 이렇게 앉아 있으면 등심 안심이 긴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산소가 더 많이 필요하거든. 근데 산소는 충분히 안 들어오지.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누워야 돼. 누우면 산소가 별로 필요 없어. 근데 이제 비행기에서 누울 수도 없잖아. 그럼 이제 5시간, 6시간 지나와. 그래서 한국 사람들 그 뭐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죠, 비행기 타고. 근데 이제는 뭐, 열몇 시간 타도, 허리 아프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 참 이 뉴 스타트를 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그룹 상담할 때 아, 이것도 좋아집니까? 저것도 좋아집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일괄적으로 좋아지게 돼 있으니까. 아시겠죠? 다 좋아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포들이 이 모세혈관 벽과 접해 있습니다. 자, 세포 두 개를 그렸습니다. 자, 이게 세포 핵. 요게 뭐요? 염색체. 요게 유전자. 자, 이게 당분입니다. 까만 점. 당분. 아, 당분이고, 피 속에 당분이 녹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세포 안에 요런 게 있습니다. 요런 거를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릅니다. 미토콘드리아. 그림을 좀 더 잘 보여드리면 바로 이게 세포핵이고 이게 빨간 것들이 미토콘드리아예요. 요 미토콘드리아가 보통 건강한 사람들의 세포에는 약 한 300개 내지 350개 정도 있어요. 지금 저기 네 개만 그려놨는데 여기서 미토콘드리아는 뭐 하는 거냐 하면 이 모세혈관 피 속에 녹아 있던 이런 당분들이 이 미토콘드리아로 가요. 그 다음에 적혈구에서 녹아 있는 산소가 이로 가요. 자, 산소하고 당분이 들어갔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자, 이제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미토콘드리아는 무슨 역할을 하냐 하면은 엔진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 엔진. 자동차 엔진은 그 뭐 하는데요? 휘발유, 기름이, 연료가 들어가고 그 엔진에서 뭐를 받아들여야 돼? 산소를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이게 엔진이에요. 그래서 엔진에 당분, 연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산소를 공급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예. 네. 그래서 연료를 엔진에서 태워가지고, 뭐를 생산해야 돼? 에너지를 생산해야 돼. 힘을 생산해야 돼. 그래서 그,
엔진에서 힘을 생산하게 하기 위하여 뭐를 걸어야 돼? 시동. 시동 걸어주는 게 엔진에 뭐 주는 거예요? 찌지직 주는 거예요. 스파크. 자, 이렇게 시동 착 걸면 요즘은 그냥 눌러도 되잖아. 누르면 뿜 하잖아요. 그게 이제 산소가 와 있고 휘발유가 와 있을 때 거기다가 전기 스파크 치익 하고 주면 뿜 하고 연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소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뭐에게 스파크. 저게 바로 뭐예요? 응? 이게 바로 생기야, 생기. 응? 아시겠죠? 그래서 저 기가 막히면, 여러분, 기운이 없어져요. 응? 하, 나 좀 기가 막혀서. 아, 젠장. 아, 힘 빠지네. 왜? 이게 없으니까 당분이 타요 안 타요? 안 타니까 에너지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가 생산돼 가지고 전기가 생산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열. 그렇죠? 그 다음에 힘. 네. 이런 걸 막 통틀어서 우리가 에너지. 그래서 당분을 먹어가지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를 만나서 생기가 들어와서 연소가 되면 에너지가 생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저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저게 이제 건강한 사람들이 저렇게 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생산해서 한순간 한순간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뇨병은 어떤 병이냐 하면 이 모세혈관 피 속에 녹아있는 당을 혈당이라고 그럽니다. 그 당뇨병은 혈당이 뭐예요?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거죠. 높아지는 거예요. 혈당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혈당이 왜 올라가냐? 옛날에는 혈당이 항상 정상이었는데 왜 올라가냐? 요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혈당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느냐를 연구를 해봤더니 이 세포막에 문이 불렀어. 문이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문이 잘 열리는 사람은 혈당이 미토콘드리아로 잘 들어가서 에너지 생산을 잘 해내. 그럼 당뇨병은 어떤 사람이에요? 문이 잘 안 열리는 사람. 문이 안 열리니까 혈당이 미토콘드리아에 충분히 들어가지 못해 가지고 자꾸 혈당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문이 어떻게 열리냐? 아를 한번 또 연구해 봐야 되겠죠? 문. 문이 어떻게 열리냐 보니까 참 희한하게 돼 있어. 꼭 엘리베이터처럼 보세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문 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스위치가 붙어 있잖아요. 그거 누르면 문이 열려요. 그렇죠? 근데 그 스위치가 여기에 붙어 있는데 이 스위치를 누가 와서 눌러요? 예. 네. 이렇게 췌장이라는 것이 있어. 이 췌장 안에 보면 인슐린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인슐린. 그래서 인슐린이 생산돼 이 인슐린이 와서 이 스위치를 눌러요. 그럼 문이 쫙 열려요. 자, 이것을 발견하고 우리 의사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아하, 당뇨병이라는 병은 인슐린 생산이 잘 안 돼서 당뇨병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의 주 원인은 뭐냐? 췌장에서, 췌장에 문제가 있는 거다. 췌장에서 인슐린 생산하는 세포가 잘 작동을 안 해서 그런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야. 당뇨병 환자들도 정상적으로 인슐린을 생산하고 있어. 자, 제가 오늘 저녁에 설명하는 당뇨병은 성인 당뇨병이라는 겁니다. 근데 또 연구를 해보니까 인슐린 생산이 안 돼서 생기는 당뇨병도 있어요. 그 당뇨병은 알고 보니 자가 면역성 당뇨병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본인의 췌장을 공격해가지고 인슐린이 충분히 생산이 안 돼서 생기는 당뇨병. 그거를 자가 면역성 당뇨병 또는 소아 당뇨병이라고 부릅니다. 어른도 가끔 가다가 그 걸리는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럼 당뇨병의 원인은 뭐냐? 첫째, 자, 그 원인 얘기하기 전에. 당뇨병 환자는 이 문이 잘 안 열리는 사람이야. 그 왜 문이 안 열릴까? 그래서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이 스위치에 덮개가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그래서 인슐린이 가서 눌러도 이 문이 잘 안 열려. 그럼 문을 열려면 인슐린이 상당히 많이 필요해. 옛날에는 살짝만 눌러도 문이 슉슉 열렸는데 이제는 되게 세게 눌러야 돼. 인슐린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지. 여러분, 그 오래된 엘리베이터도 신품은 살짝만 건드려도 문이 슉 열리잖아요. 근데 건물 오래된 건물 가서 뭐 세 번 네 번 막 해도 바로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 인슐린 주사를 놔줘야만 문이 열리는. 그래서 그거 왜 그런가 보니까 이 초인종이 스위치가 둔해져 있는가. 왜 둔해져 있는가 보니까 덮개가 덮여져 있는가. 왜 덮개가 덮여져 있나 보니까 이 덮개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켜져 있는 거야. 그럼 저게 왜 켜져가지고 왜 저걸 덮어놨냐 말이에요. 다 조사해보니까 운동 안 하는 사람. 왜? 운동 안 하면 그렇게 돼. 왜? 운동을 안 하면, 뭐를 생산해야 될 필요가 없어. 에너지 생산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맨날 뭐 누워서 지내고, 운동을 안 해. 예. 운동 기껏 한다는 건 뭐, 고수 덮치는 거, 뭐. 운동을 안 해. 그러면 에너지 생산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져. 그러면 에너지 생산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진다면 당분이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연소되어야 될 이유가 없죠. 필요가 없죠. 그 필요가 없으니까 문이 열려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러면 초인종을 눌러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용하지 않는 초인종은 덮어놔야 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첫 번째, 운동 부족. 운동 부족. 두 번째는 고지방 식사. 여러분,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대한민국의 당뇨병 환자, 대학병원에서 한 사람도 못 보고 의과대학 졸업했어요. 그때는, 여러분, 학교 가는 것도 1시간 걸려. 그렇죠?
집에 돌아오는 것도 한 시간 걸려요. 그리고 그때는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데도 30분. 버스 타고 또 내려가지고도 뭐예요? 또 한 30분 걸어. 그러니까 맨날 걸어 댕기니까 운동 부족이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도 당뇨병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도 내과 교수님들도 한국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당뇨병 안 걸리게 돼 있대. 그 우린 그때 그런 줄 알았어. 그 우리 교수님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다 생활 습관병이야. 그렇죠. 식생활이 바뀌고 운동 안 하고 자동차 타고 다니니까 미국 사람 걸리는 만큼 요즘은 미국 사람도 더 많이 걸려요. 네? 그래서 당뇨 대란이라고 그러죠. 네? 자, 고지방 식사. 거기다가 이제, 이야, 옛날에는 여러분, 기름기 먹기 힘들었습니다. 예. 네. 옛날에 여러분, 참기름. 우리 어머니가 참기름 사오라 그래. 그럼 참기름병, 사이다병. 가지고 기름 뭐 돈을 맞으면 거기서 짜가지고 응? 그래서 이제 기름에 그러면 기름 그 주둥에 참기름이 좀 흘러 그거는 좀 배고픔 부엌에 가가지고 마요 숟가락에 참기름 숨차가지고 뭐 옛날에 뭐 소고기국 이름만 소고기국이지, 뭐예요. 소 냄새만 나, 그렇죠? 소고기 조금 사가지고, 착착착 다져가지고, 그거 숟가락 가져, 건져가지고, 아, 거기 하나씩 걸리면, 그 기름기를 우리가 못 먹었어. 그 기름기 안 먹는 데다가 맨날 걸어 댕기지. 온 국민이 당뇨병 걸릴 리가 없죠. 그러나 이제 막 삼겹살이 유행하게 되고 막 예? 라면에다가 막 튀긴 음식 막 이러니까 막 쫙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생기 부족에 이 기가 막혀서 스트레스. 그러면. 당뇨병 어떻게 하면 낫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면 낫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말 할 거 없어. 뉴스타트 그러면 당뇨병 끝납니다, 여러분.